김대응 시인의 시집 나 여기 있어요. 월간문학출판부에서 발행하였습니다. 시집에 있는 시인의 말입니다. 시에 관한 짤막한 이야기. 인생은 시와 같다. 때로는 바람처럼 다가오고 때로는 향기처럼 사라지고 때로는 존재하는 듯 아닌 듯 실감을 한다. 꿈인 듯 생시인 듯 현실과 몽롱 사이를 걷기도 한다. 꿈꾸는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겉모습 이면에는 다른 모습이 있기도 하다. 마치 낮에는 해처럼 살고 밤에는 별빛처럼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인간이라는 한계의 모순을 지니고 산다. 그 속에서 시인의 정신이 빛나는 사람이 시빛을 받아 글을 쓴다. 인간 정신의 모순을 정화시키는 작업으로 시를 쓰는 것 같기도 하다. 시를 쓰고 싶어도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를 쓰고 싶지 않아도 시를 써야 하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 있기도 하다. 시를 쓰기 위한 노력에 의하여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내게는 시를 쓰기 위한 노력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나의 시는 불현듯 갑자기 떠오르는 순간의 영감을 붙잡고 쓰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를 쓰는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그렇다. 시의 천사가 내 정신을 움직인다. 내가 시를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가 나오질 않는다. 마치 물구멍이 막힌 것처럼 보통 진행이 되질 않는다. 나의 시는 무주제로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갑자기 돌풍처럼 임하는 순간의 영감이 머리로부터 손끝으로 임한다. 마치 시신의 운명이 있는 것 같은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에서도 무엇인가 꽉 찬 정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시를 쓰기 위한 서막으로 서 있을 뿐이다. 나의 시문이 언제 열릴지 나도 모르는 일이다. 사로잡힌 영혼처럼 시의 영감이 불꽃처럼 빛날 때 시의 춤이 시작된다. 그것이 손끝에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린다. 순간은 메모지로 적고 메모지가 없을 때는 그 생각을 사로잡아 펜으로 옮길 때까지 몰입한다. 종이 노트에다 시감을 잉크로 옮기고 원고지에 간간히 채우다가 워드 프로세서로 하였다가 노트북으로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이동한다. 시 쓰기를 여러 기록 매체로 혼용하기도 하지만 시의 영감도 시대의 문명 기기를 따라간다 보다. 멈출 수 없는 시 쓰기는 내게는 결코 밥벌이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시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시가 찾아와서 쓰라고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듯이 시인은 시를 통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 쓰기는 내겐 숙명과 같은 것이다. 시가 찾아오면 시를 쓸 수밖에 없다. 시가 찾아오지 않으면 쓸 수 없을 뿐이다.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시의 전령에 감흥이 되면 시가 발화된다. 내가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시령이 나의 시를 통하여 나를 시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시집은 두 번째 시집을 낸 이후 9년 만의 외출이다.
첫 번째 시집 너에게로 가는 마음의 기차 2006년 두 번째 시집 폭풍 속의 기도 2011년 이후 정중동 시간의 문을 살며시 열게 되었다. 이 시집은 나의 존재감을 알아달라고 손짓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나 여기 있어요 2020년 나 여기 있어요 하며 작은 깃발을 손에 들고 배선할 수 있게 되었다. 금년에는 꼭 시집을 내야지 하는 소원이 있었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나의 시는 소원을 이루는 기도와 같다. 시 속에 내 인생이 녹아있고 내 인생 속에 시가 움직이고 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표현된 시는 보이지 않던 정신 속에 있었던 것이 보이는 무대로 출연한 것이다. 이 한편의 시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애독자에게 공감될 수 있다면 나는 시인으로 존재할 이유가 있다.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된다. 나를 위한 시가 당신을 위한 시가 된다면 이보다 행복한 시인은 없을 것이다. 이 작은 시집을 시를 읽는 독자들과 시인이 되려고 하는 이들과 이미 시인인 문인들에게 헌사하고자 한다. 졸작의 헌사가 부끄럽지만 받아주시는 해량이 있길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2020년 6월 시가 만들어준 시인 김대응. 차례 일부 손짓 나 여기 있어요 내 친구에게 사랑이 찾아오는 시간 하루가 열리는 시간은 언제인가 이 길을 간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 나 오늘 할 말이 있어요 그대는 내 노래입니다 2부 우리 함께 나 사랑하리라 좋은 시절 광풍 광기 가는 길 그곳에 갈 수 있을 때 그 산에 있는 것 때문에 내 영혼 바람에 실려 너에게 난 무엇이었을까 당신이 겪는 것들에 대하여 너 자신을 사랑해 몸이 가벼운 날 정거장 조국 생각의 빛 세월이 가도 숲길 시간이 내게로 왔다 아리랑 전설 사람 넘어 사람 우리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임 오시는 날 이 길을 걷는 당신에게 3부 사랑하며 내 곁에 있는 사람 부부 지금 만나러 갑니다 부부라는 이름 크고 부드러운 손길 평창강 평창하면 한 번 사는 것이라면 햇살의 은총, 행진, 고척동의 황혼이 질 때, 고척동의 저녁, 씨앗 하나, 사부, 환희, 2월은 이렇게 왔다. 철쭉을 사모하며, 봄은 나의 신부, 입춘이 오는 것은 심장이 춤춘다. 우한 폐렴과 전투 봄은 튄다 올해의 진달래 꽃 비 오는 날 탱자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작은 올레길
가을에는 한강으로 간다. 열매를 맺지 못한 기도. 추석이 돌아오면 가을답게 하는 것들. 가을비 올 때, 가을비 오는 퇴근길. 간절한 이유. 겨울 달산의 노래. 겨울로 가는 길. 겨울을 위한 기도. 겨울 숲에서 붕어빵에 녹는 겨울. 오후 별빛. 어느 날 갑자기 고백의 길. 어느 하루 통트는 시간에 십자가의 눈물. 사랑해 평화를 위하여. 나는 평화. 나는 부활이다. 빛을 따라가는 길. 태초의 별은 내 가슴에. 이와 같은 차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품 해설. 절대자와 자아에 대한 아가페 사랑. 정성수 시인이 해설했습니다. 그리고 저자 연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집의 제목처럼 일부에 있는 일부 손짓. 시,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 여기 있어요. 언제까지나 그댈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 자리 잊지 마세요. 나 여기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고 기다릴래요. 그대가 돌아올 때까지 다른 데는 갈 데가 없어요. 그대, 나를 잊지 않고 있다면 나 여기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나 여기 있다는 걸. 나 여기 있어요. 언제까지나. 내 친구에게, 내 친구에게 아주 오래 전에 시 한 편을 보낸 적이 있어요. 정말 좋다고 하더군요. 정말 좋다고 하면서 정말 좋아. 그러면서 누구의 시냐고 묻기에 나도 누군지 몰라. 나도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인 시집 나오면 자신에게도 꼭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아직까지 못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보내줄 때가 되었나 봐요. 사랑이 찾아오는 시간. 사랑이 찾아올 때면 그 시간은 불쑥 예고되지 않은 채 갑작스레 가슴에 폭풍을 일게 하는 파도로 다가왔다.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고 있는 중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해일처럼 피할 수 없는 마음의 폐허를 주고 썰물처럼 허전하게 말라버렸다. 하늘의 뭉게구름이 봄의 왈출을 추는 동안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햇살이 살포시 내려앉는 마음의 한 모퉁이로 밀려오는 그리움에 밀물이 다 차기까지 그 자리에 기다림은 끝이 없어라. 사랑이 머물지 않고 오고 가는 그 자리엔 언제나 추억의 흔적만 남는 외로움이 있어. 나는 사랑을 기다리지 않는다.
사랑이 찾아올 때면 오고 사랑이 갈 때면 가는 것이라 하지. 사랑은 머무를 때만 사랑이리라. 하루가 열리는 시간은 언제인가? 눈이 떠지는 순간 내 의지가 아니다. 하루가 열린다. 눈을 비빈다. 내 의지다. 두 팔을 벌려 힘을 준다. 내 의지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한다. 감사의 문이 열린다. 한 잔의 물을 마시고 한 장의 성경을 읽으며 마음의 소원을 하늘로 길어 올린다. 해야 할 목록을 메모에 기록하고 소통으로 한계의 문을 두드린다. 겹겹이 쌓인 껍질들을 벗겨내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한다. 마음으로 감동하는 길이 보이면 세상으로 가는 길이 보인다. 한 바퀴 돌고 돌아 힘을 소진하면 어느새 하늘 검은 장막 서쪽으로 처지고 포근히 영원한 하루 속으로 잠이 든다. 내 의지가 아니다. 이 길을 간다. 나는 이 길을 간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아니지만 누군가 길을 내다만 흔적만 있고 더 이상 길이 없는 멈춤. 그 앞에 서 있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보니 무엇이 있기는 하다. 하여 어찌할까 하였지만 내 심은 이미 길을 가고 있었다. 다만 막연한 두려움이 커다란 벽으로 넘어져 오고 나는 그 앞에 서 있다. 넘어지는 벽은 나를 넘어 그림자로 지나가는 바람. 바람이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림자는 두려움일 뿐 더 강한 것을 향하여 가는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 당신을 사랑해. 그래서 당신을 끊없이 따라다녔지. 그때마다 당신은 말했지.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나는 그 말을 이해 못하고 아니야. 진짜 진심이야. 라고 반복했지. 그때마다 당신은 곤란한 표정으로 이게 아닌데 하는 모습이었지만 나는 몰랐네. 진짜 몰랐네. 나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지. 그러나 세월이 흘러 철이 들었을 때 내가 알던 사랑은 집착이었다는 것을 너무 멀리 와서 알게 되었지만 그것마저도 사랑으로 받아준 당신이었지. 사랑할 줄 몰라도 당신은 사랑할 줄 알았지. 나는 그렇게 알고 살아왔지. 나 오늘 할 말 있어요. 나 오늘 할 말 있어요. 그랬을 때 지난번에는 당신이 하지마, 오늘은 하지마 했지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나 오늘 할 말 있어요. 오늘은 하지마 할지라도 꼭 해야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안 하면 그때 그 시간은 여백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들어만 주세요.
떨리는 눈빛, 긴장된 숨소리, 숨 막힐 것 같은 찰나가 느껴질 때 정적을 깨뜨리듯 하는 말, 나에게 사랑이 찾아왔어요. 그대는 내 노래입니다. 사랑은 그대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사랑이 되었습니다. 홀로 있던 그 사람, 생기 없던 이 사람, 사랑이 그리워 숨어 있었지만 그날 찰나의 순간 천둥이 되어 그 이름이 비처럼 내렸습니다. 사랑은 비로소 그대이며 당신의 이름 안에 내 사랑이 노래가 되고 당신의 사랑은 내 안에 나비로 날아와 내 마음은 춤추는 꽃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내 사랑의 찬송입니다. 오늘은 1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